부추 피클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재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추 피클 재료는 부추 한 단하고 네. 설탕, 네. 다음에 식초, 네. 소금, 물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 간단하네요. 완전 간단해요. 네. 간단해요. 먼저 그 깨끗이 씻은 부추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크기로 이렇게 썰어 놓고요. 네. 그 우리가 준비한 피클 물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냄비에 물과 설탕, 소금, 식초를 넣고 3분간 팔팔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식초의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3분만 끓이는 것 잊지 마세요. 근데 이 부추를 먹을 때 식초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식초의 신맛 성분이 혈관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혈전 생성을 예방하거든요. 그래서 부추하고 같이 드셨을 때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배가가 되고요. 그리고 부추는 아까 기양초라고 했듯이 양기를 일으키는 풀이라서 양의 성질이 강한 식품이에요. 네. 그리고 반대로 식초는 이렇게 수렴하는 음의 성질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부추와 식초를 함께 드셨을 때는 음양의 조화도 잘 맞습니다. 식힌 식초물을 피클물을 이렇게 가지런히 부으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아,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피클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두면 이거를 그 위에까지 이렇게 잠기지 않아도 물에 잠기지 않는데 그래도 냉장 보관하면 네. 2, 3일 되면 이걸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아, 숨이 네. 죽고 그러면 숨이 죽어서 아주 네. 숙성도 되고 또 이렇게 차분해집니다. 다 가라앉게 돼요. 심장 혈관 건강하게 지켜주는 부추 피클 드시고 혈전 예방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